포인트가 구석구석에 들어가네요. 광희 씨 한번 해보세요. 저, 제가 없어요. 한발 앞으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시작.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어, 진짜? 좋습니다. 누구요? 네, 어, 왔어. 자, 영만. 자, 영만 들어보세요. 영만. 시작. 됐어, 됐어. 된다, 된다. 왔어, 왔어. 자, 자. 영원히 잠잘 수 있다. 역시, 잘했는데, 따에서. 영만 가봐요. 쌍디건. 시작. 영 탈락 영 탈락 아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여기는 예능 프로지 않습니까? 네. 소식이 왔을 때는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가, 달려가야죠. 예. 어떤 거부터 합니까? 잔잔한 거 하나 그럼 할게요. 노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동료 버전. 바람이 머물다 간뜻 밤내내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저녁 연기 이렇게 매력적으로 네. 한번 시도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비가 안 녹는 유리창 넘어 뿌옇게 멀어지는 너 프로토 가능합니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동백과 가시 이게 저 동백 아가씨를 들으면서 나중에 박정현 선배님이 동백 아가씨를 부른다면 이 영상을 보고 왠지 연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박정현 씨가 교본이 될 수 있지. 아 인정합니다. 와 민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스타킹을 통해서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하기 시작한 네. 게 6년 정도 됐는데요. 6년. 어머니께서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네. 제가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길 원하셨었거든요. 아유. 근데 고3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음악을 한다고 해서 아유. 엄마 아빠가 굉장히 상심하시고 되게 속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어요 제가. 부모로서는 이제 반가울 수 없는 거죠. 이제 치열할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거기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시겠죠? 네. 오늘 스타킹 출연한다는 자체를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처음에 좀 안 믿으시다가 스타킹 넣는다고 네. 그러니까 예. 저 엄마 아빠 저 스타킹 나와요 그랬더니 어 안 믿으시다가 갑자기 저 오라고 부르시더니 너 코스를 언제 할래? 네. 그러신 거예요. 큰일이네요 부모님이. 네 엄청 외모 체크부터 네. 네. 그런 건 저한테 상담하세요. 이 자리로 하여금 제가 어느 정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욱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김에 저 케이윤 오빠 엄청 팬이거든요. 아, 진짜? 네.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이어가지고 너무 떨리지만 혹시 저에게 듀엣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케이윤 박정현! 추억을 감